7월의 첫 주말인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만 많아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덥겠는데요. 서울 30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강원도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장마전선은 내일 일요일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위치하다가 월요일부터 점차 북상하겠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에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속초 21도 등으로 강원도 영동 지방은 선선하겠고요. 서울 30도, 대전 29도, 광주 29도, 부산 제주 25도 등으로 덥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또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